안녕하세요. 킥튜브입니다. 컴퓨터 사진을 정리하다가 옛날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올려봤습니다. 요거는 2012년도 대한킥복싱협회에서 무에타이 지도자 세미나 했던 사진인데요. 지금 와이크루를 배우고 있네요. 그래서 펀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논현동에 있었던 펀짐인데 정은천 경기도 킥복싱협회 지금 현 전무이사님께서 미들킥 시범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상신 대표, CS9 대표, 예전에 49kg로 시합을 룸핑이에서 뛰시던 분이죠. 키는 177인데 49kg로 룸핑이 시합도 뛰었던 아주 옛날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들킥 잡고 무릎 치는 거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킥이 올 때 반격하는 방법들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킥복싱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에타이 K1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 세미나를 했었고 이제 태국 트레이너를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클린치에 대해서 배워보고 연습을 하고 실제로 써보는 건데, 지금 쌍코랑도 경기를 했었던 정은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전문위원회 의장님께서 빰 클린치 시범을 또 보여주시고 있는 영상입니다. 인천광역시 킥복싱협회 김민상 전무이사님 사진도 보이고, 뭐 빰 클린치에서 무릎 들어갔을 때 반격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또 실제로 또 김민상 그 당시 이제 인천광역시 킥복싱협회 전무이사님이 안 넘어가려고 버티는 방법, 근데 또 이제 정은천 의장님이 또 넘겨주시고, 뭐 이런 옛날 영상들이 있네요. 사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영상들이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고, 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격투기가 훨씬 더 발전을 했고 보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했던 관장님들이 대부분 이 당시에는 선수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체육관 관장님들이 되셔서 각 지역에서 격투기를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때는 뭐 사진을 잘 못 찍었네요. 흔들리는 것도 세로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미트 트레이닝, 이완일 관장님인가요? 지금 뭐 미트 트레이닝 하는 방법들, 태국이 이런 거는 더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급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잘 보면 이제 지금 팀메드에 있는 박태영 선수, 지금은 이름 박시우 선수로 바꿨죠. 팀메드의 박시우 선수가 트레이닝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장님들이 휴일에 모여서 지도자 세미나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그런 영상이 있길래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올립니다. 공성택 대한킥복싱협회 사무총장님, 그때 당시에 또 충청남도 킥복싱협회 강한권 전무이사님도 보이고, 옛날 영상이 또 그립네요. 추억입니다. 감사합니다.